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한번 끝까지 보시죠. 두 선수의 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윤재현 선수는 최선을 다해줄 필요가 있죠. 자, 그 경기. 아, 나갔어요. 0-3. 아, 이번에 또 나갔어요. 안 맞는 게 저 백핸드 탑스핀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좀 답답함을 토로하고. 오민서가 대신에 이 단식 타이틀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고요. 1-5. 걸렸어요. 경기 의욕이 조금은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그렇죠. 자, 네. 조금은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 정말 좋네요. 네. 네. 윤주현. 자, 포인트 땄습니다. 가졌다면 오늘도 이러한 결과는 아마 안 나왔을 거예요. 예. 좀 더 가능성이 많아지니까요. 하지 않습니다. 3-8. 야, 윤주현. 넉점 앞서 있는 오민서입니다. 넘어. 무의식적으로 손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본능적으로 가는군요. 네, 그거는 뭐냐. 네, 열려있는 윤지현. 네. 만약에 산청이 4점을 획득한다는 32점. 42점이 되는 거죠. 42점. 역시 예. 그래. 선두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윤지현. 자, 오민서가 다 받아내. 출신이에요. 네. 윤지현 선수 수원 한국고등학교 출신이거든요. 네. 한참 후배. 네. 지금 양희석 감독의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없는 범실이 나왔어요. 본인 테이블 맞고 넘어갔고요. 네. 저는 들어간 줄 알았어요. 아. 네. 윤지현. 야, 두 선수의 랠리. 자, 네, 나갔어요. 3-6. 선수는 상대 물론 이제 산청이 이제 강한 그런 선수들이 와, 예. 굉장히 지금 향상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산청이 좀 보세요. 예, 지금까지 또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생겨요. 사실상 지금 김수환 선수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 김수환 선수 좋은 선수거든요. 근데 네. 워낙 산청에 지금 천민혁, 조재준, 오민서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경기에 출... 서브 오민서. 자, 긴 서브로!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You and I, we